저기 고기 하나 뭐야 떨어뜨릴 거. 환타 서비스 하나 주세요. 네, 환타 하나 서비스. 여기 본사 대표님한테 장상현씨 왔다고 이따 전화 한번 해보세요. 모바일 쿠폰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한 100만원 정도 저희가... 얼마요? 300만원 정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600만원 괜찮으시겠어요? 예, 제가 힘이 있으니까 오늘 뭐 예, 600만원 시원하게 예, 쏘겠습니다. 쩔어 안 쩔어요? 개 쩔어요. 월 매출이 얼마나 나세요? 1억 5천 정도 나오고요. 이게 다 무료라고요? 네, 여기 있는 거 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손님들이 어디서 기다렸다는데 지금 하고 오시네요. 어제 웨이팅 몇 팀이나 있으셨어요? 30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해주시고 가보던겨 바늘 펼치면 등수 나오세요. 5등! 5등 나오셨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매장에 꼭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순수익은 얼마나 되세요? 5천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게가 잘 되고 있다 해도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원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34살 문성민이라고 합니다. 엄청 대박 고깃집이라 그래서 제가 왔는데 월 매출이 얼마나 나세요? 1억 5천 정도 나오고요. 주말에 한 800에서 많게는 한 12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장난 아니겠네요.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라 직원들 이제 휴식 시간도 있고 4시 반부터 이제 오후 영업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매장 크게 하시고 매출 많이 나오시는 남자 사장님들은 차 욕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차는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해서 차에 투자할 바에 저는 이제 매장에 더 투자해서 직원들 복지 라든지 이런 거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예요? 고객분들 대기 공간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경해도 될까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엄청 빡빡하게 틀어 놓으셨네요.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대기하실 때 좀 시원하시라고 하루 종일 풀로 틀어 놓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전기세 좀 나오겠어요. 고객 만족이 우선이다 보니까. 커피. 아, 감사합니다. 벌써 재료가 다 소진된 거예요? 11시 반부터 오픈해서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인데 2시간 동안 이제 3,400만 원 정도 팔았어요. 저녁 이제 손님에 집중하려고 재료 준비 시간이에요, 지금. 직원분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알바 포함해서 지금 1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으시면은 브레이크 타임 없이 쭉 가셔도 되지 않으세요? 웨이팅도 많으신데? 저는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직원으로 일했을 때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이제 갖다 보니까 주방의 재료도 이제 신선하게 더 준비를 할 수 있고요. 휴식 시간이 있어야지 활기차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고 직원분도 이렇게 많으시면은 오토로 해도 되지 않으세요? 친구도 없고요. 여자친구도 없어서 매장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풀로 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자친구 생기시면은 일 안 하실 거예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았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일하신 지? 2년 돼가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21 됐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일하신 네, 거예요? 네, 19살 때부터. 사장님처럼 외식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많은 걸 배워가지고 따로 또 창업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곤 그래요. 근데 이제 군대 가셔야 되지 않으세요? 9월 5일날 이제 입대를 하게 돼서 군대를 나와서 다시 올까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퇴직금도 많이 주신다고 하셨나요? 많이 주시지 않으실까요? 많이 줄 겁니다. 되게 많이 벌써 세팅돼 있네요. 샤브 육수고요. 이쪽에 보시면 샤브 야채도 준비돼 있어요. 야채 같은 거 더 먹고 싶으면은 주문하면 되나요? 저희 셀프바가 돼 있어서 원하시는 만큼 셀프바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무료라고요? 네, 여기 있는 거 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여기 게장도 있는데 이렇게 주시고 남으세요?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원가를 37%, 38%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양념게장 안 하고 간장게장으로 하셨어요? 고기에 이제 느끼함을 달래줄 수 있는 간장게장 딱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간장게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느끼함 달래주는 건 양념게장 아닌가요? 제가 양념게장 좋아해서요. 아, 양념게장 한번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건 치즈인가 봐요. 치즈는 아니고요. 수제비인데 직접 뜯어서 샤브샤브에 넣어서 드시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면 장인이 있어서 싸게 공급받고 있어가지고 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이 되게 많은데 테이블 몇 개 있는 거예요? 25 테이블 있고요. 65평 정도 됩니다.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1억이고요.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7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매장 차리시는 데는 그럼 얼마나 드셨어요? 도움을 좀 청했어요. 열정과 패기를 보시고 4,000만 원에 이렇게 선뜻 내주셨습니다. 인수를 하신 거예요? 네, 원래 직영점이었는데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총 얼마나 드셨어요? 총 2억 8천 정도 든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했거든요. 되게 젊으신데 어떻게 그 돈을 일하시면서 모으신 거예요? 제가 모은 돈도 좀 있고요. 부모님한테 손 좀 빌렸습니다. 아, 갚으셨나요? 꾸준히 갚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장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지금 조금 넘었어요. 2년 동안 돈 많이 버셨겠어요? 더 벌고 싶어요. 지금 뭐 놓으신 거예요? 저녁에 예약이 18팀 정도 돼요. 그래서 예약서 세팅해놓고 있었어요. 18팀이 예약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녁 장사하면은 워킹으로도 많이 오십니다. 워킹으로 온다는 게 예약 없이 오는 사람을 워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착화실이라고 하고요. 숯 데워서 나가는 곳이에요. 보통 이렇게 숯은 밖에서 많이 하잖아요, 냄새 때문에. 저희는 닥트가 짱짱해서 안에서 해도 연기가 밖으로 절대 새지 않습니다. 뚜껑 닫고 이제 스위치 누르면은 데워집니다. 전자레인지처럼 그냥 그게 땡이에요?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얼마나 나오세요? 오늘 보니까 300 조금 넘었는데요. 점심 2시간 동안 판 매출인데 원래 한 400 나오는데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좀 덜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좀 덜 나오나요? 시원한 거 드시러 다른 곳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예약도 많고 손님 많이 올 거라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매출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말에 얼마 정도 매출이 평균이세요? 잘 나오면 1200까지 살고요. 못 나오면 800, 900 정도 나오고요. 평일에는 3,4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고깃집들도 코로나 때는 다들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매장 컨셉이 가성비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게 큰 타격 없이 무난하게 운영됐던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더 나아진 것도 있나요? 이런 제한이 풀리다 보니까 단체 회식도 많이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카페에 가서 기다리시면 되세요, 부인님? 부인님, 지금 몇 분이시죠? 5시 반이면은 이제 웨이팅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손님들이 어디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오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이들 오픈하자마자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쁘신데 어디 가세요? 지금 웨이팅 장소 깔끔한지 한번 확인하러 가야 돼요. 홀만큼 이쪽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대기하시는 공간이니까 기분 좋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젊은 나이부터 고깃집 되게 크게 하고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학창시절에 놀기만 좋아해서 꿈이라는 게 없이 살았어요. 그때 고3 시절에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꿈이 없으니까 진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기술이라도 배워라, 설비개혁 쪽으로 가서 1년 다니다가 군대로 도망갔습니다. 시사 지원을 가게 됐는데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사 병이랑은 다른 거죠? 땜빵 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어요. 아, 땜빵에서 기회를 얻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왔으면 뭐 하셨어요? 중식당 레스토랑 가서 잘 배워서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중식 경력이 한 8년 정도 되고요. 장시간 일하는데 땀을 많이 흘려도 항상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원래 요리사가 좀 박봉이라 제가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을 때 이제 창업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요리가 좋아서 일은 하셨는데 경제적으로는 변하는 게 없어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셨었나 봐요. 자신감도 넘쳤을 때라 돈을 끌어모아서 중식당으로 오픈했던 것 같아요. 중식당 지금 안 하고 계신 거 보니까. 네, 지금 폐업했습니다. 요즘 맛은 다 기본은 하잖아요. 평범한 매장에 굳이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돈을 다시 모아야 돼서 공장 주야간을 뛰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좀 더 모았던 것 같아요. 차들이 많이 차서 주차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고객 어디 오셨어요? 키 한 번만 주시겠어요? 여기 월드컵 경기장 맞죠?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어제 축구했는데 대목이셨겠어요? 네, 어제 장사 너무 잘 됐어요. 어제 웨이팅 몇 팀이나 있으셨어요? 30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분들도 좀 오고 그러시나요? 전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네. 고은 선수가 가족분들하고 매장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셨어요. 큰 경기 있는 날에는 이벤트도 하고 서비스도 주시고 하세요? 6회 서비스로 드리려고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네. 어떻게 그럼 또 갈비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요리할 때 선배가 제안을 했어요. 갈비집을 창업을 목적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원래 창업의 꿈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서 무작정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박혀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일은 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깨끗하신데 원래 이렇게 일할 때 구두 신으세요? 손님들한테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맨날 구두 닦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나름 많이 꾸밉니다. 손님들한테
이렇게 서빙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직원분들, 알바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걸 로봇이 하면 어떨까요? 실수만 없으면 엄청 편리할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서빙 로봇은 딜리. 카페널 추가만 하시면 이제 추억의 복귀라고 깡이 아예 없는 상태로 5등 천하 할인부터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아, 꽝이 없는 할인이에요? 네. 1등 상품은 뭔가요? 54,000원 상당의 이제 돼지고기 세트예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사장님 아이디어이셔가지고. 플러스 친구까지 하시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생일자 쿠폰 6회도 있고요. 적립제도가 있어요. 1회째는 이제 6회가 쿠폰이 발급되고 언제든 방문하실 때 사용 가능하신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걸 왜 이렇게 영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청결한 모습을 고객분들도 보시면은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신감 있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뽑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괜찮습니다. 딱 해주시고 잡아당겨. 바늘을 펼치면은 등수 나오세요. 5등 뭐야? 5등! 5등 나오셨어요. 하나 할인 당첨되셨어요. 드시면은 바로 할인해드려요. 화장실 청소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건데 싫어하는 일이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와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가져가세요? 지금 청소하다 보니까 여기 손잡이가 망가졌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사람은 불렀고요. 임시 방편으로 다치지 않게 이거 좀 감아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매장에 꼭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주차하러 가시나 봐요. 몰릴 시간이 다 돼보니까 앞에서 좀 대기 좀 하다가 발렛도 해드리고 있어요. 매장 안에보다 그 외적으로 하시는 일이 더 많네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맡겨도 되고요. 저는 그 외적인 거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억 5천 원씩은 순수익은 얼마나 되세요? 5천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발렛 직원 구해도 되지 않으세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고 있어요. 저도 운전 잘하거든요. 그럼 람보르기니 내 발음이 안 되지? 람보르기니 그럼 람보르기니 페라리만 할게. 네. 와, 페라리 같은 슈퍼카들은 주차해주세요? 그건 제가 주차를 잘할 수 있게끔 뒤에서 유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장사 잘 되시면은 매장 하나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 브랜드 내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세요? 능력이 있으면 개인 매장 차려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재산을 걸고 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분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몇 살이세요? 저 19살이 고등학생이세요? 네네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웃으면서 일하시네요. 이렇게 나중에 외식업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네, 하면서 약간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오. 저는 항상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이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길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나중에 창업하실 때 돈도 지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당연하죠. 얼마요? 금액은 비밀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지금 손님들 엄청 많고 계속 들어오시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거 보면 다들 부럽다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늘 긴장하면서 하고 있어요. 12만 10원 나왔습니다. 앞쪽에 주차하셨어요? 주차 등록해드렸고요. 앞쪽에 서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금 세 분이서 드셨는데 12만 원 정도 나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보통 객단가가 1인당 4만 원 정도 나오나요? 네, 맞아요. 여기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객단가가 되게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객단가가 낮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다 가성비 있다고 느끼고 많이들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 지금 포스기 돈 내고 쓰고 계세요? 네, 돈 내고 쓰고 있어요. 사장님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무료 포스는 페이요. 대표님 오늘도 오셨네요. 수원에서 찍을 때는 무조건 오지. 우리 수원 미식가가 있거든? 왜 똑똑하신 분 보이시죠? 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젖꼭지 때문에 한번 무리를 일으키셨던 분인데 와이프가 뭐라고 안 하나요? 저희 와이프는 젖꼭지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무난하게 가정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오셨는데 제가 서비스를 못 드려서 오늘 샤브고기 드시라고. 저번 주에 와서 진상 부렸어? 진상 나왔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뭐 발견했거든요. 네. 저기 고기 하나 뭐야? 떨어뜨릴 거. 환타 서비스 하나 주세요. 네, 맞습니다. 환타 서비스 하나 챙겨드릴게요.
어차피 야채 먹지도 않으면서. 샤브샤브는 먹어야 또 야채를 먹으니까. 내가 왜 데리고 왔냐면은 수원에는 사실 삼대갈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삼대갈비 이름이 뭐죠? 신라갈비, 가보정갈비, 삼부자갈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소고기 전문인 거고 우리는 또 돼지갈비를 먹잖아요. 돼지갈비에 샤브샤브 먹을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낙원갈비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거 낙원갈비 혹시 광고야? 아니요. 광고 아니라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찍는지. 아, 일단은 한번 먹어볼게요. 가성비가 좀 일단 되게 좋아. 다른 데에 비해서 16,000원에 돼지갈비랑 샤브샤브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크거든. 대표님처럼 야채 안 드시는 분은 좀 가성비 안 좋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 오면은 여기는 돈 버는 거야. 아, 여기 근데 사장님 어딨어? 인사는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장사 엄청 잘 되네. 하루에 한 2천만 원씩 팔아요? 한 1,200만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고깃집 해야 되나 봐. 야, 요즘에 고깃집 어디 가면 다 1,000만 원인가? 고깃집 하나 할까? 뭐라도 해봐야겠어요. 아니 근데 5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광고비 받아야 되거든. 낙원갈비 체인점이에요? 네, 체인점 맞습니다. 여기 본사 대표님한테 장사인실 왔다고 일단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 뭐라도 받아갈게요. 맞잖아요. 세상에 꽁짱 없죠. 자, 여기 대표님 언제 오신대요? 지금 막 도착했다 하시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떠신가요? 맛도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구성이 좀 좋다. 갈비도 당연히 맛있지만 푸짐하게 가족분들이 즐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좋아해 주시지 않나. 점주가 남아요? 원가율은 한 37%에서 38% 정도 저희가 아주 안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홍보 시간 충분히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들은 돈 받고 찍어야 돼. 맞잖아. 아, 근데 힘이 있으신 분인가요? 힘이 있죠. 아, 있어, 있어? 네, 있어,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로 저희가 한번 할까요? 혹시 쿠폰 같은 거 있나요? 모바일로 드릴 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갈비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버섯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줄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갈비집이 가족분들의 건강을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은이버섯이라는 게 건강에 대한 효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상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모바일 쿠폰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얼마요?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만 원짜리 300장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2만 원은 줘야 돼요. 2만 원짜리 300장이면 얼마죠? 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600만 원 괜찮으시겠어요? 예, 제가 힘이 있으니까 오늘 뭐 예, 600만 원 시원하게 예, 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또 우리가 받았으면 뭔가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주는 척은 해줘야 되거든? 자, 형님들 낙원갈비 검색하시고요. 가맹문의 신청 누르시고요. 이름,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창업 희망지원계 화이팅! 점포 보유 없음! 문의 내용에 낙원갈비 화이팅 신청하기. 자, 문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말한 거 체크 그냥 대충 하시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세요. 이제 할 거 다 있으니까. 네,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낙원갈비 화이팅. 낙원갈비 화이팅. 쩔어 안 쩔어요? 개 쩔어요. 자, 이제 좀 먹을게. 이제 좀 가. 가요? 네. 이제 8시에요. 오늘 매출 얼마나 나오셨어요? 930 나왔어요. 점심이 좀 안 받쳐줘가지고 안 나왔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원래 평소에는 1,0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데 1,000만 원까지 못 팔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매장 운영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갈비라는 메뉴가 10년, 20년 지나도 사랑받는 메뉴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동네에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매장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나 말씀 있으세요? 저는 정말 패배자가 되기 싫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패배자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중식당을 폐업했어도 저는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도했으니까요. 지금 이 가게가 잘 되고 있다 해도 안주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패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하루를 작은 시도로 채우면 언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큰 결과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